오늘 새벽에 열린 벌리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는 손흥민이 그리운 경기였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아시안컵 출전 때문에 결장하게 된 후 치르는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시작하면서 전반 내내 히샬리송 등 공격수들의 어이없는 슈팅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페드로 포로의 중거리 슈팅으로 1대0으로 승리를 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포스텍 감독과 영국 언론들이 하나같이 손흥민 결장에 영향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경기에서 주장 완장은 벤탄쿠르가 찼습니다. 부주장 제임스 메디슨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벤탄쿠르의 주장 완장에 대해 포스텍 감독은 그에 대한 보상이다. 그는 18개월 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 그동안 그는 팀이 원하는 태도와 성격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경기 내용에 대해서 포스텍 감독은 우리는 파이널 서드에서 아쉬웠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선수들에게 피드백하겠다. 그래도 우리는 다음 라운드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이널 서드가 경기장을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위쪽 공격 구역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 공격이 많이 미흡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 토트넘의 공격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모두 줄줄이 최저 평점을 받았습니다. 공격진은 히샬리송, 데안 클루셉스키, 브레넌 존슨 3톱으로 구성했습니다. 벤탄쿠르와 지오반니 로셀소, 올리버 스킵이 중원을 맡았습니다. 페드로 포로와 데스티니 우도기가 좌우 풀백, 에메르송 노얄과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에 섰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적으로 경기를 주도했으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는 못하면서 답답한 경기를 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5대2 대승을 거두었고 현재 리그 19위의 강등권 팀인 것을 감안하면 도리어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후반 78분 페드로 포로의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영국 언론에서 신이 도운 토트넘의 승리이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벼락같은 슛 한 방으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 직후 영국 축구 매체들은 대부분 공격수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많은 득점 기회를 무리한 뻥축구로 기회를 날려버리면서 원샷선 킬에 손흥민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최근 경기 중 가장 조용하게 뛰어다녔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전정지 징계에서 복귀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최저평점 5점을 주었습니다. 히샬리송은 벌리의 페널티 박스 내에서 계속 흔들리면서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파이널 서드에서 도리어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혹평을 들었습니다. 풋볼 런던은 히샬리송의 경기력에 포스텍 감독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 히샬리송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포스텍 감독이 머리 아프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히샬리송 역시 팀 내 최저 평점으로 4점이 부여되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지오바니 로셀소는 기대를 여지없이 부셔버리는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최저 평점 5점이었습니다. 로셀소는 결국 후반 58분에 브라이언 일과 교체가 되어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그나마 브레넌 존스는 왼쪽 윙어 역할을 맡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반 들어서는 오른쪽으로 전환해서 몇 차례 슈팅까지 시도했습니다. 여러 차례 벌리 골키퍼를 괴롭힌 유일한 공격수로 인정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평점 7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공격수들이 골을 넣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포스텍은 후반에 교체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58분에 로셀소를 브라이언 일로 교체한 것에 이어 77분 스킵 대신 호이비에르를 투입했습니다. 결국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원에서부터 공격적인 움직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결국 78분 빠른 역습 과정에서 문전 혼전 상황이 발생했고 벌리 골키퍼가 재역습을 펼치기 위해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을 급히 던지게 됩니다. 이를 페드로 포로가 민첩하게 가로채었고 바로 대포알 같은 무회전 중거리 슛을 날리게 됩니다. 높이 솟았던 공은 크게 뚝 떨어지면서 벌리 골문 왼쪽 상단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1대0 승리가 굳어지면서 포스텍 감독은 83분경 유망주와 라이언 세세뇽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히샬리송, 존슨, 벤탄쿠르를 데인 스칼렛과 제이미 돈니, 라이언 세세뇽과 교체한 것입니다. 세세뇽은 약 1년 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지난해 2월 2일 맨체스터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홈경기를 포함해 11개월 만에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경기 직후 계속 끌려가던 답답한 경기가 포로의 중거리 슛으로 승리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코치는 당시 포로가 무리하게 슈팅을 하는 것 같아서 모두들 순간 화가 나서 고함을 치면서 말렸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팬들과의 대화에서 벤치 전체가 포로에게 쏘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어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기자회견에 같이 나온 브레넌 존스는 평소 포로는 훈련에서 이런 슛을 많이 쏘고 아주 많이 빗나갔다. 그런데 오늘은 믿을 수 없는 골을 넣었다라고 웃었습니다.
결국 코치진이나 선수들은 평소 포로가 앞뒤 가리지 않고 무리한 강슛을 차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코치는 또 저런다라는 충격이었고 존슨은 맨날 빗나가기만 했다라고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믿을 수 없이 짜릿한 슛을 쏘았다라는 박수를 친 것입니다. 어렵게 이긴 경기였지만 그래도 32강으로 올라가면서 컵대회 우승 트로피 획득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직후 포스텍 감독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에릭 다이어에 대한 질문에 대해 포스텍 감독이 짜증을 낸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영국 언론에서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겠다고 토트넘에 통보했다라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미 다이어가 개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과 모든 것을 다 합의하고 토트넘 구단에 무료로 이적 절차를 밟아달라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 이후 다이어는 벌리와의 스쿼드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사실까지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언론에서는 뮌헨은 현재 토트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기자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포스텍 감독에게 다이어가 뮌헨으로 가는 것이 확실한가? 그래서 스쿼드에 빠졌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포스텍은 나는 모른다. 다이어는 훈련 중에 다쳐서 내가 직접 스쿼드에서 제외했다. 뮌헨 이적에 관한 것은 알지 못한다. 나는 오로지 벌리전 출전 선수와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포스텍의 이런 답변에 다시 한 번 더 다이어가 뮌헨으로 간다고 스쿼드에 빠졌지 않느냐라며 확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포스텍 감독이 나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인가? 다이어는 다쳐서 스쿼드에 빠졌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라며 화를 낸 것입니다. 종종 영국 언론들은 해리 케인이나 에릭 다이어, 메디슨과 같은 영국 출신 선수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하고 확인하는 집착이 있습니다. 특히 에릭 다이어가 영국의 전통 있는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더 화제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포스텍 감독은 자신이 직접 챙겨야 하는 출전 선수들과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미리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따지는 것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포스텍 감독은 벤 데이비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것 같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기자가 다시 이번 부상으로 에릭 다이어를 잃을 여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으니 에릭 다이어를 6개월 동안이라도 붙잡아 두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포스텍 감독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것과 관계없이 다이어를 내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슨까지 공격을 전혀 풀어나가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15일 메뉴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 있는 손흥민 걱정시키지 말고 좀 정신 좀 차리면 좋겠는데 답답한 토트넘입니다.